물 한 8컵에 이 재료들을 다 넣고요. 물 8컵에 네. 다 넣어요? 네, 다 넣고 중간 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요. 네. 30분 정도 푹 끓여주시게 되면 네. 자, 여기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냄비에 지금 국물이 보일랑 말랑 요 정도까지 끓여요. 아, 요 정도까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의 맛을 다 끌어냈거든요. 네네. 요거를 일단 걸를게요. 제가. 걸러요? 네, 걸러야죠. 네. 자. 지금 재료들이요. 거의 다 그죠? 흐물흐물해요. 예. 너무 끓여서. 오. 네. 그래도 이 국물 네. 맛은 와, 향은 예술이네. 그러면 이제 이 에키스에다가 예. 맛국물 낸 에키스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일반 된장 요걸 섞어요. 아. 네. 섞어서 진행이라고 편하죠. 사실은요. 이 맛된장이 있으면 굳이 그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돼요. 요거 가지고요. 예. 돼지 목살, 된장, 부추 쌈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니까 생강즙, 생강즙 들어가고요. 예. 설탕. 돼지고기는요. 고추장을 발라도 맛있고 된장을 발라도 맛있죠. 그냥 아, 돼지고기는 그냥 바람둥이야.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네. 맛있어. 술도 맛있어. 맞아요. 저는 돼지고기 굽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아까워서 모아놨다가요. 뭐 볶아 먹을 때 조금씩 넣어서 볶아 먹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 기름은 버리세요. 그 기름만큼은 버려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빈대떡 부칠 때요. 그거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녹두 빈대떡 사실 부칠 때는 돼지 기름이 맛있긴 하죠. 자, 여기에 그 사이 다 된 겁니까? 네, 다 됐는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네. 맛된장이 조금 더 짜죠. 저런 그죠 해산물들을 넣고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짜기 때문에 이 소스가 너무 짜면 고기가 짜겠죠. 소스를 만들 때 마지막에 꼭 물이 약 한 반 컵 정도. 네. 여기에다가 네. 고기를 한 장씩 이렇게 네. 재워줄게요. 아하. 이렇게 다른 양념은 따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네, 네, 네. 재워 놓으면 좋겠죠. 곧바로 30분. 30분 정도. 네, 30분이 가장 맛있어요. 30분 재워 놓으면 이렇게 예. 돼요. 아주 간편하게 오. 요리가 아주 맛있게 되죠. 아우. 원래 돼지의 누린내를 잡아주는 게 된장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된장박이 뭐 삼겹살 이런 거 팔잖아요. 수육할 때도 된장 넣어서 제대로 하네. 자, 이렇게 되니 구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진짜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죠? 근데 아까 어육